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의식공과대학교의 구근호입니다. 앞에 이제 같은 구시에 이어서 또 조명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소재랑 소재 개발 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펀더멘탈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많이 하고자 하고 있는 건 이제 화석 연료 시장을 실제로 새로운 재생 기준들을 개발을 해서 대처를 하고자 하는 게 이제 많은 이제 연구에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촉매와 소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촉매를 통해서 새로운 물질들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광 소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챌린지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저희가 1.5도씨 지구온난화 시나리오를 이제 지금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7년밖에 시간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보통 시장으로 가져온 데는 10에서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연구를 더 촉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기계학습이 굉장히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걸 좀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새로운 이제 OLED를 토론토 대학의 아스코르 구직 교수님께서 한 1, 2년 만에 이렇게 삼성과 공동연구를 해서 발견하였고, 그다음 뭐 CO2를 저감한 촉매도 1, 2년 동안 이제 양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빠르게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신약을 또 21일 만에 개발하는 그런 이제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계학습을 이제 적용하는 게 우리 연구를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연구한 그런 분야는 새로운 촉매를 발견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이제 촉매 분야에서는 흡착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새로운 촉매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왼쪽 플롯에 보시면은 X-axis가 수소의 흡착 에너지고 Y-axis가 하이드로젠 에볼루션 인덱스, 수소 발생 반응의 액티비티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즉 수소 흡착 에너지만 알면은 새로운 촉매를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DTU에 계신 노스코프 교수님께서 여기 이제 BIPT라는 촉매가 이 볼케이노라는 플라 위에 이렇게 위치를 해서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결과 원래 이제 HR을 잘했던 PT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촉매들 이렇게 발견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한 연구가 이런 흡착 에너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 이제 양자 계산에서는 이렇게 표면 위에 백금 표면이 이렇게 수소가 안착되어 있는 이러한 흡착 에너지를 많이 계산합니다. 근데 이제 요걸 이제 기계학습에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이 구조가 실제로 최적화된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수소를 이렇게 없애고 대신 원래 흡착하고 있던 사이트를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이 기계학습 모델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레프레젠테이션은 DFT 최적화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렇게 굉장히 빨리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모델과 비교해서 DFT 최적화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흡착 성능도, 예측 성능도 더 좋은 걸 이렇게 오른쪽 아래 테이블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모델을 개발한 이유는 이 제기드 플래티넘 나노와이어라는 촉매의 성능을 보고 싶어서였는데요. 이 촉매가 UCLA의 듀안 교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시중에 팔리는 플래티넘 카본보다 성능이 약 5배 정도가 더 좋은 것을 이제 발견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촉매의 성능을 만약 알 수가 있다면은 우리가 더 좋은 촉매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촉매를 이제 DFT 계산으로 성능을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이 46나노미터 이 나노와이어에 이 굉장히 다양한 바인딩 사이트가 약 18,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계산 파워로는 약 10년 정도의 DFT 계산이 필요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두 명의 박사 학생들을 굉장히 위험하게 내몰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하지 않고 이제 기계학습을 사용을 해보자 해서 앞서 개발한 이제 레이블드 사이트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나노와이어는 일단은 굉장히 멀티 스케일한 촉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사용해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앞서 이제 아침에 밝혀주신 그런 이제 몰레큘러의 다이나믹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실제로 컴퓨터 안에서 촉매를 합성을 하였고요. 양자 계산을 사용해서 수소의 흡착 에너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였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레이블드 사이트를 통해서 흡착 에너지를 예측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들을 다 합쳐가지고 실제로 키네틱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어떻게 컨버전이 변하는지, 그 다음에 턴오버 프리퀀시라든가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이제 키네틱 몬테카로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모델 발리데이션의 박스에 있는 보이시는 이런 실험과 시뮬레이션 비교해서 아 우리 모델이 잘 작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이 촉매 성능이 왜 좋은가 이런 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로 키네틱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볼이 이 나노와이어 세그먼트의 흡착 사이트이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불들어 있는 사이트가 이제 수소가 흡착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다음에 초록색으로 반짝이는 게 이제 수소가 이렇게 디퓨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보이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수소가 양성자가 이렇게 흡착하는 거랑 수소가 이렇게 두 개 만나서 발생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메커니즘 분석했을 때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던 걸 몇 개를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이 나노와이어가 바이펑셔널한 촉매 기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촉매 분야에서 바이펑셔널한 촉매를 하면은 두 가지의 촉매가 두 가지의 중요한 반응을 이렇게 카탈리시스를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빨간 바인딩 사이트가 양성자의 흡착 반응이 더 빨랐고, 파란 바인딩 사이트가 H2개가 서로 만나서 수소가스가 생성되는 게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반응이 이 디퓨전을 통해서 일종의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 액티비티를 약 400% 증가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그 실험적으로 보이는 그런 다른 점을 설명하지 않나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또 익사이팅한 거는 오른쪽 아래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표면에 이렇게 플래티넘 아톰인데 이제 빨갈수록 더 액티비티가 높았던 그런 이제 원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표면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케이퍼빌리티가 이제 저희 계산으로 이제 할 수가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한국 조선해양이랑 같이 연구했던 거는 이제 메탄을 산화하는 촉매를 이제 개발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뭐 아직 뭐 내추럴 가스 이런 거를 선박에서 태워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든가 이런 연구를 아직 이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메탄을 PDO 베이스 촉매로 계속 산화를 하고 있는데, 이 PDO 베이스 촉매가 과연 제일 좋은 촉매인지 아니면 더 값싼 촉매가 있는지 전혀 이제 그런 지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더 좋은 촉매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루타일 옥사이드, 왼쪽 아래 보시면 루타일 옥사이드 물질군을 공부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촉매 위에 일어날 수 있는 14가지 정도의 반응들을 이제 DFT 양자계산 쭉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키네틱 모델링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실험과 실제로 메탄 컨버전도 이렇게 비교해서 아 모델이 잘 작동하는구나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또 스크리닝도 진행을 하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커널 리지 리그레이션과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라는 촉매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디스크립터를 사용해서 이 흡착물들의 에너지와 트랜지션 스테이트의 배리어 등을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계학습과 멀티 스케일 시뮬레이션이라는 이런 다중기법을 사용하면은 이런 액티비티 볼케이노 플러스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탄 산화의 경우에는 옥시전이 표면에 얼마나 세게 흡착하는 그거와 이제 CH4의 H가 얼마나 잘 쪼개지는 이것만 알 수 있으면은 촉매의 성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까지 많이 보고된 이리디움 옥사이드가 저 빨간 볼케이노 탑 부분 액티비티가 높은 그 부분에 이제 미치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표시 안 된 여러 가지 저 네모 박스들이 저희가 이제 스크리닝한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성능이 좋은 물질들을 이제 많이 발견하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플랫은 이제 토레이드 옵티멀 프론트 플랫이라 해가지고 두 가지의 성능을 동시에 옵티마이즈는 그런 이제 촉매를 찾아보자 해서 그렸는데, 그래서 Y 액시스가 그 촉매 가격이고 X 액시스가 액티비티인데, 이렇게 그렸을 때 이제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물질들이 가장 저희가 원하는 물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노란 다이아몬드로 이제 PDO 베이스라는 촉매가 있고,
거기 보면은 이제 쭉 아래로 오시면은 비슷한 그 액티비티를 가진 촌메리를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그 가격은 약 100배 정도 더 싼 그런 촌면들을 발견해서 저희가 이제 한국조선해양경태 전달을 하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테스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촌면 연구도 했었고 그 다음에 포닥 과정에서 새로운 이제 소재 개발을 하는 연구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소재과학 쪽에서는 스크리닝을 통해서 새로운 크리스탈들을 이렇게 발견하는데요. 그 한여름 이제 왼쪽에 칼텍의 이제 존 그레고요라는 연구 교수님께서 이 스크리닝을 사용해서 새로운 물질을 이렇게 발견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테리얼스 프로젝트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나디움 옥사이드 터널링 물질들을 쭉 가져와서 일단 먼저 시뮬레이션으로 스크리닝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실험 스크리닝 해가지고 약 15개의 광촉매를 발견한 그런 이제 실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크리닝이 얼마나 파워풀하냐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연도별 발견된 포토 애노드 이렇게 숫자인데요. 이 파란색 부분이 기존에 이제 그냥 실험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발견한 물질들의 수고, 그다음에 초록색과 빨간색이 이러한 이제 하이 스루풋 스크리닝을 통해서 발견된 물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더 성능을 더 증가시키고 이런 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물질이.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데요. 근데 이런 스크리닝 스터디가 사실 좀 시니컬한, 그러니까 좀 새드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테리얼스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는 인류한테 알려진 모든 크리스탈 구조가 거의 대부분 이제 디지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스크리닝 하면은 저희가 더 이상 새로운 물질을 찾을 수가 없는 건가? 이런 이제 질문이 던져지게 돼서 한번 이제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가상으로 물질을 이제 합성해서 뭐 발견해보자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터널이 옥사이드를 다 가져와서 AB랑 B 포지션에 저희가 원하는 이제 원소를 치환을 해가지고 그 이제 DFT 릴렉세이션을 통해서 약 뭐 1300개의 유니크한 이렇게 크리스탈을 찾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밴드갭도 좋고 그 다음에 에너지 업 오브 훌이라는 안정성도 이렇게 같이 스크리닝을 하여서 82개의 물질들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종그리고요 팀한테 가져와가지고 요거 좋을 것 같다 한번 실험을 하자. 근데 이제 발견한 물질이 많으니까 이 스퍼터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컨티뉴어스한 컴포지션 스페이스를 보자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한 물질이 합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포토 애노드 액티비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컴퓨터로 새로운 물질도 이제 또 발견할 수가 있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던져진 질문은 이 에너지 오브 부의 0.08 EB 퍼 아톰이라는 매트릭이 사실 굉장히 스트릭트한 그런 시터 사이즈빌리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타스테이블한 물질이 0.4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우리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았음에도 왜 나머지 82개는 왜 합성이 안 될까? 이런 질문을 또 던져가지고 그 합성 가능성을 예측을 하는 한번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미지 레코그니션 분야에서는 보통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걸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은 뭐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 사진은 고양이다 아니면 이 사진은 고양이가 아니다 이런 이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우리 합성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데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를 들어서 마테리얼스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전에 합성되었던 크리스탈 구조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안에서만 합성된 구조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근데 컴퓨터 안에서 합성된 구조들은 합성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그런 파시티브 네게티브도 아니 언레이블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하고 합성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파시티브 언레이블드 러닝이라는 이런 이제 엔자임 쪽에 어떻게 뭐 이 엔자임들이 잘 군다 이런 거를 만드는 이제 그런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뭐 굉장히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저기 오른쪽에 박스 세 개 그리고 초록색 선이 있는데 여기 이제 랜덤하게 데이터들을 네게티브로 표시를 한 다음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평균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어느 정도 합성 가능성을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마테리얼스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했고요. 4000개 데이터를 학습에 쓰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측을 해봤을 때 합성 가능성을 약 87%의 정확도로 예측을 하였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스코어 합성 가능성 스코어가 제일 높은 친구들 100개를 문헌을 조사를 해봤는데 71개의 물질들이 실제로 합성이 되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XRT로 비교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할라이드 페롭스카이트 응용도 해보자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할라이드 페롭스카이트가 실제로 솔라셀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톡식한 레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지붕 위에다 이렇게 설치하고 싶지 않죠. 후계진다거나 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모델을 이제 페롭스카이트에 적용을 했을 때는 정확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 이유로 데이터가 적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적용하는 방법은 이제 전이학습이라 해가지고 먼저 모델을 되게 제네릭한 이렇게 데이터에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데이터에 이렇게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저희가 실제로 정확도를 74%에서 96%로 이렇게 올렸고요. 그 다음에 또 발리데이션을 하고자 합성이 가능하다고 예측된 가상 페롭스카이트 구조 962개를 이제 포닥 지도 교수님께서 한번 다 조사해봐라 해가지고 한 달에 걸쳐서 쭉 봤는데 179개 실제로 합성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이면은 이 마트리스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알려진 페롭스카이트 분이 물질이 940개인데 약 1,100개로 증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XRT로 비교를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존의 뭐 페롭스카이트의 합성 가능성 예측하는 올드슈밋 팩토와도 이렇게 옥사이드 맵, 엘리멘터리 맵을 이렇게 그래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롭스카이트가 AbO3 물질인데 A랑 B가 어떤 원소가 들어가면 합성이 될까 이런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저희 모델이 왼쪽 아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셀렉티브하게 예측을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할라이드 페롭스카이트 분의 이제 물질을 적용을 해가지고 좋은 밴드갭과 그 다음 합성 가능성, 에너지적 안정성 가진 물질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점은 NaCuCl3라는 물질이 굉장히 저한테 특이하게 보이는데 왜냐면 보통 뭐 두 개 이제 캐타이온과 N아이온이 이렇게 들어가서 페롭스카이트가 형성되는데 여기는 뭐 캐타이온과 트리니션 메탈과 뭐 N아이온이 이렇게 있어서 기존에 이제 볼 수 없는 굉장히 특이한 물질들을 이제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철학은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분야에서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을 거기 때문에 기계학습도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0의 7승 정도 드립니다. 그래서 10의 7승 정도 디퓨전이 일어나야 수소 만나서 이렇게 발생합니다. 원래 보통 그 정도 매그니티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질문하겠습니다. 풍미에다 승리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풍미라는 게 반응의 환경이나 소변제 이펙트도 있는데 환경에 따라 승리 차이가 상당히 많은 나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그걸 어떻게 반영하신지 궁금하네요. 어떤 거에 대해서? 나는 환경에 따라서 총의 활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시는지가 궁금하고 네. 두 번째가 아까 총의 순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많은 분들이 총의 승리에는 많이 얘기하시지만 네, 총의 순회에 대한 부분을 사실 많은 얘기를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첫 번째 그 환경에 따라 어떻게 DPT가 바뀌는지 요거는 일단은 저희가 정해진 그런 표면 안에서는 저희가 마이크로 키네틱 모델이라 해서 뭐 통계 연료학 이런 걸 다 적용해서 온도를 바꾼다든가
뭐 포텐셜 그 컴포지션이 바뀌어서 뭐 케미컬 포텐셜이 바뀐다든가 이런 걸 다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바뀌고 뭐 옥시전이 더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저희 촉매 분야에서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랑 이렇게 케미스트리 하시는 분들이 액티비티에 이렇게 초점을 두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 포이징이라든가 아니면은 반응이 일어남으로써 표면이 바뀐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하는 게 굉장히 챌린징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문제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이제 키니렉 몬테칼로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실제로 인시티 환경에서 어떻게 표면이 바뀌나 이런 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좋은 발표해 주신 구근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